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역시. 아, 이거 스튜디오를 들어오시면서부터 투덜투덜, 네, 하고 계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장우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말을 빨리빨리 하시는 거니까 대화 길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고요 네. 어, 이 소중한 시간을, 네. 빨리 얘기를 많이 하서 이제 좀, 그동안 못 만난 거를, 네. 한, 두한달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한 한, 한 달치를 다 녹이려고요. 오늘 말을 해서 많이 해서 어, <laughs> 말을 많이 주셨어요. <쉬었어? 웃음> 말씀 잘하시다 오늘 네.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뭐 네. 그 일단은 조금 그너 반가웠고요. 아 제가 보기엔 이제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까 정프론 혹시 오늘부터요? 이제 야간 고정이 오늘 <laughs>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갖고 아, 뭐 네. 그런 네.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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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뭐. 그 떨어진 그 조회수를 네. 올리겠다. 아, 이제, 네. 아유, 그게 뭐 되겠습니까? 뭐. 아이프로님이더 좋으시죠. 아유, 뭐그 네. 앞으로 한두 달만 계속 나오시면 네. 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 기대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장원석 본부장님 원추? <laughs> 저는 뭐웨일 <매일> 나오니까 어차피. <웃음>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음, 좀 장이 밀리거든요. 지금 네. 선물이 네.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데.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미국 중국이 좀 사이가 아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랑 어디요? 미국 미하고 러시아. 미국하고 러시아. 러시아가 어제 JBS라고 하는 그 육가공 업체를 해킹했다는 어떤 그런 설이 좀 나와주면서요. JBS가 미국의 육가공 업체예요? 네. 어. 아십니까? JBS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슨푸드처럼. 네. 근데 일단은 하면서 네. 어 러시아가 또아 그러면 아예 네. 미국과의 관계를 끊자. 나는 이제 통화도 네. 유로 하나, 유아 하나만 쓰겠다라는 어떤. 달러 아, 예, 라는 말을 쓰면서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 네. 또 하나는 일단은 실업수당 시청건 수가 원래 40만 건예상했는데 드디어 38만 5천 건. 거의 비슷하게 예상으로 나왔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앞에 단위가 바뀌었죠. 3자, 3자, 30만 건 때. 네. 그럼 아니,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민간 공인 주표가 나오는데, 네. 야 이렇게 잘 나오면 이거 진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아이잘나올까봐 예, 예, 예. 걱정이구나. 너무 잘 나올까 걱정이죠. 겠 네. 일단 조금 그또못 나오면 또못나온대로또 아, 금리 안올리겠다면서 장이 또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그 아이에 대한 공포가 아. 좀 커져 있다 보니까 어려워봤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반영이 돼 갖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정프로님 아침에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좀 그런 좀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아시니까 아, 너무 네.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예. 예,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어쨌거나 시장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네. 주는 내일 또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나오, 나오니까 온 아. 진짜 그 적절한 수치 있지 않습니까 못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나온 것도 아닌 가장 적절한 수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60만 건 봅니다 60만, 60만 건 예, 신규 아. 일자리수 60만 건 그러면 약간 시장이 그냥 아 괜찮다. 만약에 너무 신규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 네. 아마 금방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겁니다. 신규 일자리는 50만 건 아래로 나올 겁니다. 와, 진짜 어. 그렇게 한번 아, 그, 이게 아니, 딱, 아니, 보이지 아니, 아니, 딱 보이지 않세요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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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국 안, 주식 네. 한두 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10년, 10년 넘게 아, 하셨잖아요. 아니, 10년 이게 네. 네. 아 20년 했죠. 안 보실까? 이 예. 48만 아니. 건 정도 지금 딱안보이는 숫자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을 여기 야간 글로벌 라이브 좀 떠나 있었는데 아직 그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제가 네. 여길 떠났지만 제 심장만큼은 항상 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테이블 온더 하츠. 아니, 아, 하트 온더 테이블인가? 자, 이제 그 어제 끝난 맵을 한번 보면서 네. 한번 좀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테슬라가 좀 빠진 게좀 마음 아프지만 테슬라. 보이고요. 테슬라가 네. 3.01%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네. 그러면 또 관련 뭐 전기차가 빠졌냐? 그건 아닙니다. 음. 어 사실 이제 어 변두리에 있는 전기차는 올라갔는데 네. 네, 핵심 기업인 테슬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음. 좀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판매량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랬고요. 또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가 또 갑자기 또 비트코인을 또 차량 구매에 아, 예. 혹시 왜왜 그럴 거요 자꾸 이렇게 했다 안 했다 반복하는 게? 아유, 아니면 맨처음돈 벌려 고 그러나 싶기도 하다가도 예.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 뭐, 뭘까요? 그냥 뭐 변덕? 어그니까 본인의 그 멘탈 문제인 것 같아 요 이제. 아 본인 예. 멘탈. 어떤 뭐 어. 이익과 관련된 행동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아, 이제는 좀 멘탈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 음,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해보기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똑같이 3%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역사상 최고치를 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 결제회사,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강했고요. 네. 또한 가지가 이제 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가 많이 그리고,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얘기했던 그 최, 예, 최선임 매니저? 음? 최홍석, 네, 네, 그 같이 일하신 분들 예.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어떨까요?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 그 아니, 매일 같이 아니, 만나시는 분인데 <laughs> 만나신 최홍석 선임 아, 매니저입니다. 대치동 WM에 계시고. 아니 제가 솔직히 같은 아, 시간대에 있지만 한 번도 아, 얘기가 할어요 그분은 없어서. 장 본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던데 아, 어, 무슨 무슨 방송 아, 하시는지다 알고 계시고. 갑자기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아까도 우리 정프로님 잠깐 주목기 업들 몇개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 둘만 아는 걸로 하죠. 아, 최용석 매니저님한테까지 아, 전해지는 아, 거는 저는 좀 실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가 올라가고 결론은으로 네. 이거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 리츠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요즘에 경기 음.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리츠 관심 있는 분들은 리츠. 네,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리치가 주식이 막 올라가는 그런 어떤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의 뭐 간의 가격 상승 예. 정도 약간 샀는데 왜 재미없냐 그거는 아니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같거나. 말씀드렸던 보스턴 프로퍼리스 예. 어, 예.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 그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요. BXP 모르세요? 어, 리치 모릅니다. 중에 네. 2위에요, 그 친구가 상업용 리치 음. 2위. 어, 모르 20조. 아, 20조 건물 어. 한 200개 있고요. 어. 네, 어, 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B X P B X P. 네, 그좀 네. 그 정도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즘에 보니까 밈 스타 관련해서 또 이게 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가져온 겁니다. 네. 밈 스타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일단 뭐 팰런티어, AMC 엔터테인먼트 쭉 아, 나와요. 따로 나와요? 밈만 예, 따로 이렇게 해서 또맵을만 들어갔고요. <laughs> 네. 보여줍니다. 근데 밈에 어 디스커버리가 여기 들어가 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거니까 네. 일단 디스커버리만 빠지는 모습 보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을 보여집니다 버진 갤럭틱 어, 그다비언드 미트 틸레이라고 하는 대마초 기업 블랙베리 데... 블랙베리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에 정말 그아그폰예폰 네, 폰. 블랙베리 폰예 네, 블랙베리 폰아그 회사 아직도 있어요? 그 거의 폭망했죠 이제 폭망했다가 아 이제 뭐. 네, 근데 저 우리 정프로님 아마 썼을 것 같아요 뭘요 블랙베리 폰을 아 저는 안 썼죠. 아, 그리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애국자인데? 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아 살아있고요. 주가는 많이 빠져있습니다만. 네, 네, 네. 이번에 어쨌거나 그, 밈스탁으로 또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음, 음. 주가 올라가는 폭이 컸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종목들인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은 AMC는, 어, 오늘 시간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좀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음. 좀 이따가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펠런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왜 펠런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펠런테 워낙 좋은 기업인데. 음. 하여간 이거는 뭐, 미국 내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루 상승폭을 좀 말씀을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오늘 어제 아침에 겁니다. 끝난 거죠? 네. AMC 테인부터가 102%. 그 다음에 코스가. 하루요 예. 어제. 오늘 하루, 아침에 끝난 거. 하루에 102% 올라도 됩니까? 네. 하루에 102% 오를 수도 있죠. 불법 아닙니다. 어, 그게 오. 미국 장이죠. 근데,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시장에는 뭐 그런 게 없죠. 올라갔는데 102%가 올라갔고요 코스는. 코스, 코스를 뭐 하는 회사예요? 그. 헤드폰, 이어폰을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이어폰? 예. 네. 근데 71%가 올랐죠, 어제. 요즘 네. 엄청 올랐어요몇배 올랐는데, 올랐어요, 요즘에. 많이 아, 올랐죠. 아, 그래요? 예. 배패스 앤 비원들은 이제 어, 소매점. 네. 장사가 안 되는 소매점. 가면 뭐, 잡당급 합니다. 근데 그 뭐, 장사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뭐, 익스프레스는 이제 우리 업체인데, 네. 익스프레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익스프레스는 매장에서 우습하는 거 고집합니다. 아, 나늘 우리는 온라인 안 한다. 또 연락 많한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아주 박살 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민스로분류가 되면서 주가 급등한 거죠. 아, 이게 좀 이유 없는 급등. 그다음에 아. 블랙베리가 어제 32%. 그다음에 네. 게임스탑이 그나마 좀 많이 안 올랐죠. 10%안적정로 안정적. 올랐습니다. 그래서 딱 <laughs> 이렇게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미 AMC의 시총이 330억 달러입니다. S&P 500 기준치에 되면 261등 정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저 가치가 없는데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가치가 어느정도.. 가치 정도 없죠. 이... 가치 없습니다. 단연코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달러면 된다. 주가가. 왜냐면 돈을뭐 하나도 버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만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주식을 네. 지금 공매도가 한40% 됩니다. 비중이 네. 유통시에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사면 공매도가 지금 주, 주가 엄청 많이 오, 하루에 지금 2배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면공모매치찐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이 또 매수에 다 가담하거든요. 그걸 아. 약점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그런 매매 행태가 나와주면서 네. 지금 현재 S3 파트너스라고 하는 여기 공매도 쳐져 있는 그 캐피탈이 있는데 음. 그 회사가 오늘까지 3조 원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 원 주가 올라가는 버막 아, 그래. 올라가 버린 바람에 예. 말도 와.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laughs> 네. 야, 이거 진짜 AMC 너무한 거 아니냐. AMC는 너희들 많이 올라가는데 생각하겠지만 조만간 1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음. 기업 가치가 그런, 그런 거니까. 언제 떨어질지 염려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네. 지금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건을 돌리고 있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아, 관점. 그래서 그지. 일단은 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어 성장주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IPO, 신상장종목이 빠지고, 음. 스펙종목이 빠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빠질 때. 네. 그, 갈 데가 없는 거죠. 아. 미국에 있는 개인분들이, 네, 네, 현재 있는 네. 분들이. 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또 찾은 게 관련된 아, 그런 식들 예, 찾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등락폭 크고 좀더 예, 모험적인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AMC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는 1,155만 주를 또 오늘 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주가가 원래는 사전에 유상증자도에 네, 한20%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꺾이면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갔다가 제가 이거 찍는 순간에 또 금방 반등했어요. 아. 이걸 사진을 찍어서 글 쓰고 있는데 반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laughs>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 네. 이미 머드리 캐피탈이 이미 850만 주를 또 3자 배정 받아 갖고 음. 어제 다 팔았어요. 다팔아고 돈을 챙겼거든요 <laughs> 오늘도 1,555만 1 0만 주를 또증자한다 그랬는데 이걸 누가 받냐면요 전부 다 개인이 받아낸 상황입니다 지금 아. 개인들이요 제가 얘기하는데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AMC의 유일한 돈벌이는 주식을 찍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음. 지금 당장에는 돈 하나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도 찍고 팔면 이제 이런 거죠 찍고 팔면 계속 팔리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계속 그걸 받아내고 있는 거네 계속 거고.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제가 아. 보기에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진짜 그 정상화에 간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 상관 없겠지만 음. 야 주식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네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주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렇 먹고 나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선량한 분들이 들어갔다가 음.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십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AMC에 대한 적중 주가 얼마였습니까 단1 센트로 제시했거든요. 일 아... 센터가 다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하나도못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일월 달에 원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유상 증제를 다시 한번 또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엄청 늘어났어요 계속 찍어내니까 근데 또 그걸 다 받아내고 있으니까 <laughs> 네. 지금한좀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겠다그죠 국내요 네. 이렇게해 놓고 요 국내예요 국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겠죠. 공매도가 자유롭게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매도 자유롭게 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고 그러면 충분히 연출이 가능할 수있겠죠 수 음. 될까 이게? 네. 근데 하여튼 이제 뭐, 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우리 정프로님이 이렇게 막 심각한 표정 안 짓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의 표정을 보게 되면 음. 이건 좀좀 좀 너무하다 음. 이런 시장 상황들은. 그러니까 저는 AMC가 너무 미운 게. 네. 너무 개인들한테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같아요. 계속 찍어서 팔고, 찍어서 팔고, 음. 찍어내서 팔고, 그걸로 지금 이제 빛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부채를 주식으로 갖고, 아, 이게 이렇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까지, 음. 야, 진짜, 이간 말이 안 되지만,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조금 이제 중심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스파이 v 가 있고요. 스파이 v 는 밸류를 어, 대표하는 e t f 입니다 그렇죠. 가치주. 그 다음에 스파이 지는 그로스, 성장주를 대표하는 ETF인데, 음. 요두 개가 올해 대비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 갭이. 네, 10% 이게 벌어진 건데요. 음.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파이지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숙이고 이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 네. 다이버넌스가. 그래서 일, 일각에서는 월가에서는 야 이렇게 벌일수 있는 건가? 왜 같은 어쨌거나 S&P 500에서 나온 두 가지 그 사실 이제 형제는 다름 없는데 음.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 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면서 10%가 거의 맥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 이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스파이 V가 내려오거나 스파이 G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버리려보면. 근데 일단 이 월가에서는 스파이 G, 그러니까 그로스가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가 오늘 골드박사스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다음 아마 성장자만 다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빅파이브 플러스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스파이 G가 빠지고 스파보다 이더 많이 빠져갖고 달아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는 좀상정하기좀 어렵고, 예, 힘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스파인데 스파는 이딱 오늘까지 12%의 올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좀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 요 네. 표인데요. 요표지 보시게 되면 1981년부터 어, 2017년이니까 2017, 한 37년 동안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이 위에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밸류하고 골수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음. 항상 이, 이 범위가 약10%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하. 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보여줬지만 10%가 오면 네. 다시 한번 아, 줄어드는구나. 줄어드는 그러니까 네. 항상 교차, 벌어지고 교차. 이게 네. 반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표를 보게 되면 지금 벌어졌지만 네. 예, 조금 더좀 붙지 않을까. 그래서 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뭐안될수 있겠지만 통계니까 음. 네. 저는 약간 붙는다에 한푼 던지면서 아마 오늘부터 좀 시작흐름이 좀 바뀌기를 좀 원하면서 아, 보여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엔비디아 올라... 자주 네, 말씀하십니다. 네, 어제 올라간 거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어제 왜 올라갔냐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3.16%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예, 네, 어제도 젠슨랑 CEO가 아... AR 영국 회사죠 반도체 기업인데요, 암에 대해서 인수가 정말 무난하게 성사될 거라고. 언급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게 그 작년 9월부터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400억 달러 인수회사가 밝힌 지가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기간으로 보게 되면 내년 초면 인수가 마무리된다, 끝난다 네. 하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신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선 월가에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것만 완료가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미국, 중국, EU에서의 어떤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이 암이 영국 계약이다 보니까 아. 일단 영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단 받아야 되고 승인을.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신세랑이 또 중국 계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엔비디아가 미국 상장히 되다 보니 같이 또 음. 승인을 받아야 갖고 지금 뭐 거의 문제가 없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내년 초면 인수가 끝나지 않을까. 이거몇 년부터 그래 입니까 엔비디아 이거? 2009년부터요. 아, 그, 너무 길게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월로, 월봉, 아니, 월봉, 보, 예. 아, 너무 기니까 이게, 좀 네. 최근에 막, 월른게 너무 가팔라 보이잖아요. 아, 이 아, 행보디아 그러니까? 별명도 음. 있는 친구인데. 어, 네, 그럼, 그럼 안 되겠네요. 한 예. 1년만 때, 해줘요 1년. 예. 네, 어, 네. 요 때는 행보디아 였죠 요, 한 17, 아, 2000, 1년 네. 기월만 해주시한 16년까지는 행보디아 였죠아 뭐, 10년짜리 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저는. 아, 그쵸. 걱정합니다. 이가 좀, 좀, 어, 잘라, 아. 요것만 가져오든지. 네. 1년짜리 가져오든지. 그래요. 네. 이건 좀, 아, 1년, 1년 말나와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일년동안 예, 지금 100%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가 예,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약 올리지는 어, 아니. 약은 어. 안, 올린 게 아니고 아니, 그 두배 올랐다는 게 무슨 약 올린 겁니까? 아저판거다 아시잖아요. 엔비디아를요? 말씀 안드렸던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아 근데 아뭐 팔았다 는말씀은 저한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뭘 팔았다, 뭘 팔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엔비디아 한지는 제가 기억 못. 어차피 너무 자주만 저기. 자주 못 만나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주 나 아, 그때 엔비디아 같아요. 팔고 콜컴 샀다고 제가 콜컴도 쪼 예, 아 콜컴 맞아. 콜컴이었죠. 네. 아, 아이고, 그때부터 예. 엔비디아가 막 가더라고요. 네. 넘어갑니다. 네. 익스프레스. 인제 아까 밈스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시절에는 1달러가 안 됐던 주식입니다. 1달러요? 지금, 예. 지금 6달러입 6달러. 600 아니, 6 배가 올라왔죠? 네네. 근데 이제 보시면 실적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58인데 0.55가 나왔어요. 뭐 적자 폭이 줄었다 그러는데 어 적자 폭이 아주 다 줄어갔고 흑자 전환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데 <laughs> 자꾸 매장에서 우리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 모여서고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인데 차별화가 지금 보신 것처럼. 2011년도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EPS가 빠진 기업 봤습니까? 얘네만 그럼, 얘네만. 음. 6달러 92센트. 아니, 예전에 뭐한 13센트 벌고 막 했었거든요. 네. 적자가 지금 6달러 92센트입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솔직한 얘기로 올해부터는 갈수 있겠죠. 매장 가서 옷을 고르겠죠. 그렇지만 네.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스크 끊기고 가서 음. 간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온라인으로 지금 전향 못하는 하는 기업의 그 실패작이기 때문에 음.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이미 파산을 했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거래 왜냐면 뭐 예전에 보게 되면 뭐 50센트 막이랬을요 주가가요 아, 그래. 지금에서 주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밈스타게 분류가 되면서 공매도가 막 지금 막 커버하면서 요런 그러니까 것들을 한번 좀 가려보자 라는 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웬만하면 네. 뭐 이렇게 막 뭐라 안 그러는데 요즘에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다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익스프레스 하면 그 저는 판다 익스프레스가 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그런 게 낫죠. 근데 그 익스프레스는 이거는 이제 음료 업체라고. 이거 이제 중국 보시면 음식점. 네, 그렇습니다. 체인점.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음? IFC에도 있습니다. 판다 익스프레스요? 있습니다. 예. 아니 원래 그건 쌈 맛에 먹는 건데 웬 비싸더만요. 엄청 비싸요. 예, 그래서 저거 놀랐습니다. 그쌈 맛에 먹어야 되는데 예. 저한두개 정도 먹으면 2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오 그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자, 그 아유. 예, 네, 네, 길게 하나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게 아니고 음. 뱅커 어메리카 자료니까요. 네,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전기차 중국 점유율이 3월달에 19%에서 4월달에 8%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해서 음. 대수까지 조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월에 3만 4천 대, 4월에 1만 천 대로 진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그게 크게 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옆에 나오는 원문은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음. 요 그대로 이제 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크레스위스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중국은 중국이고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기차 전 세계 글로벌의 마켓시어도 음. 엄청 빠지고 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에 29%에서 4월 달에 11%로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겠다하겠다 네. 계속 말이 많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판매 부진에 대한 좀 보고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음. 시각이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엊그저께는 뭐다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카메라로 뭔가 담은 데이터를 네. 중국에서 일단 처리하겠다는 그 안에 이제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중국의 그 압박에 휘둘려서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압박보다는 이렇게 판매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테슬라 내부적으로 음.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음. 웬만하면은 중국이나 글로벌 마켓에서 좀 문제가 안 되길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좀뭐한 마디 할 때마다 뭐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이 CEO가 한 마디를 할 때마다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이래 야 되는데 이 투자자분들 아마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이번에 무슨 사고를 칠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안 된다는 거죠. SEC에서 원래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벌금 맞은 적 있죠. 2천만 달러 벌금 맞았을 때 그러면 네. 트위터 쓸때변호사에 네. 하라고 했는데 네, 그걸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래도 한 기업의 CEO인데, 네. 누구한테 검사 받고 있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니까 이제, 아, <laughs> 어쨌거나 이게 뭐냐면, 그렇게 네. 그, 물론 자기의 의사를 하는 거는 자유지만, 음. 뭔가 좀 이렇게 주식에 영향을 주거나,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본인만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공개된 수, 기업이니까 예. 수많은 투자자들과 예. 음. 함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주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창업자고 뭐 가장 중요한 음. 주주겠습니다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소중한 재산들을 네, 좀 예.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진지한 진짜 것은. 뼈를 때리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테슬라 네. 좋아하시고 네.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음. 어쨌거나 CEO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한마디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제가 이걸 끝에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전기차가 어제 좋았어요. 전기차. 왜냐면 네. 네, 다시 한번 바이든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네. 관련주가 다 올라갔거든요. 음. 테슬라가 빠져버린 거예요. 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워크워스, 로즈타운, 모터스, 카노 같은 기업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많이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음. 아니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충전소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음. 원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무조건 테슬라가 올라가야 줘야 되는데 음흠. 하필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판매가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어제 좀 빠졌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한번 커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인데 기그 음. 그 혜택을 고스란히 이제 테슬라 못 보고 오히려 번들이 기업들이 본다는 거 네.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까지 보고 끝낼게요.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 그, 있어요, 괜찮아. 요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또 시간 아니, 저, 저, 저 시간에 아니, 쫓기지 아니, 마. 제가 정프로님 아니, 그 오늘 풀로한거아닙니그 시계 반을 하나 하나 움직이는 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충분한 정보 드리고 네. 그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네. 10시 반이 되면 또 11시 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들었다. 이 저런 들었다. 네, 네. <laughs> 그럼 제가 1 1시까지만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 요 자, 6월 베이지북. 여러분들 베이지북 아시죠? 베이지북. 색깔, 예, 네, 색깔이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12개 지역 연방 그러니까 연준의 음. 그 제 동향 보고서 경기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걸 가장 쉽게 설명 드리고 끝낼게요 워낙 뭐 내용이 막 영문에서 방대한데 네.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베이지북 많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쇼티지엔 단어가 5 0 번이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쇼티지 베이지북 안에 네. 경기 동향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네. 야,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어, 그러니까 이~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어, 공급에 대한 부족이 심하다, 음, 심화되고 있다. 여러 사례, 예, 여러, 여러, 예, 식 부족은 기본이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뭐 옥수수부터 뭐 다양한 굴이 뭐 럼버 다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와집니다. 올 초에 아마 제가 이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네. 어, 올해 상반기장의 핵심 키워드는 쇼티지다라는 말씀, 우리 제 장우석 어, 본부장님도 어,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했죠, 했죠. 네. 그때만 선택지고 네. 저는 뭐아 긴가민가 했는데 설마 그럴까? 네. 아, 지금 정확히 맞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공식 책자에 넣어졌다는 얘기 자체가 네. 야,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 베이지북이 그냥 경기 동향 보호사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지금 오늘 좀 장이 빠지는 것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어,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용시표가 음. 좋아지고 아시겠지만 계속 만약에 자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네. 테이퍼링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보고서에 나왔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과 임금. 물가세 가지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쭉보신 네. 것처럼 고용에 대해서는 식품 서비스 적게 그러니까 소매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대신에 트럭 운전자 그러니까 약간의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보면 예전에 이 트럭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면허가 딱 어렵거든요. 근데 인기 직데 이분들이 예, 인기 예, 이분들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네. 다 다른 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소집하려고 그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고용자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아, 얘기하고 있고. 트럭 운전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네. 전국 도로들을 이렇게 쫙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네. 왜냐면 이제 트럭이 워낙 이제 트레일러 크니까 그렇습니다.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막 12시간 막 20시간씩 운전해야되니까 어, 그렇죠. 네. 보통 일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유가 올라가는 거 일조한 네. 게그 유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또 없어 갖고 음. 그분은 안전 그 검사, 그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면허를 다 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네. 없다는 라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구직자의 부족을로 인해서 일부 기업은 어, 생산량이 늘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일부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거 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임금에 대한 상승이 어땠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만약에 높다고 라 그러면 음. 사실 인플레이션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중간이다. 음. 다행스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적혀 있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뭐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많이 올랐다는 게다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다고 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뭐 지금 럼버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음. 구리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한 거고요. 네. 마지막 줄이 이제 좀 약간의 기억에 남는 부분인데요 어, 일부 비행스 특히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송에서는 이런 많은 비용 증가를 이미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음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분양이 냐면요 결론적으로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체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만약에 과자다. 음. 과자가 천 원이었는데 지금 천배됐다 그러면 야백 원이나 올랐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뭐뭐 장바구니 물가 우리가 네. 펄쓰잖아요 이제 이미 시민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한 아. 그런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보여주는 거요 계란 과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계란 가재요? 예. 네. 계란 가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동글동글한 계란 계란 가재요? 제가 <laughs> 뭐아이 했나요? 아, 저희가 그 예전에 먹었던 계란가 동글한 거요? 네. 예전에 그 삐십구랑 같이 먹었던 그런 가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번을 물어니까그 <laughs> 계란 가재아 저도 좋아하는데 어, 가격 많이,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게 정가 한다 자체가 네. 기업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올리는 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맛동산 것 같아요. 마똥산 있죠. 쬐만한 한 봉지에. 맞아요. 그게 네. 3천 원씩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도 압니다. 땅콩도 그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양을 줄이거나 네. 가격 올리거나 조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그 베이지북의 내용을 다시 정합해 드리면 네. 약간씩 이제 뭐 쇼티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음. 그 톤이 조금씩 우려가 되는 톤으로 나와가지고 있다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오늘 좀 네. 장이 밀리고 있는 거고요. 빨리 끝내고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S&P 500이 0.5% 하락 중이고요. 다우가 0.47% 빠지고 있고요. 네. 나스닥이 0.81% 빠지고 어, 있습니다. 조금 의미 있게 빠지는군요. 예, 좀 최근에 좀 그나마 좀 많이 빠지죠. 일단 네.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실업률 실업 시럽 자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 네. 아까 보여드렸던 아. 어, 베이지북도 좋았안 그러니까 좋았죠 네. 네.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페이퍼링뭐 하겠구나, 뭐 하겠구나. 네, 뭐 하겠구나. 음.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만약에 내일 만약에 공시파 정말 잘 나와버리면 네. 아 이번 6월 14, 아1 5 16일 날 FNC 미팅 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무슨 한 마디 하지 않을까. 음. 약간 좀 두려스러운 마음도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기업체 매각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아세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할 일가 없네. 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laughs> 잠깐 이제 기사 좀 보고 <laughs>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래 이제 준비된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네. 준비 안된 것까지 해야 된다는 아,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가짐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준비한 것만 하고 와야지 네. 이런 네. 마음보다는요. 네. 자, AMC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네. 1,155만 주를 어, 다시 한번 네. 한다 판다. 여기서 프롬 타임 투 타임이라고 하는 요 영화 나오는데 프롬 뭐 타임 투 타임?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뭐라 고 합니까 이런 걸 뭐. 프롬 타임 투 타임 수거라고요? 관용, 관용 아, 수거 네, 이런 네. 건데요. 수시로 <laughs> 이게 뭐냐면 1,155만 주로 그냥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 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말도 안 되죠. 막 찍어내서 <laughs> 팔고 싶을 때 팔고 그걸 자기는 이제 부채에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좋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일단 네, 하여간 주가는 올라 올라간지 빠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좀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블랙베리 코스 아까 말씀드렸던. 음. 네. 어, 헤드폰 만드는 기업, 게임스톱, 배패슨, 비욘드 같이 이런 기업 다 같이 빠집니다. 왜냐면 하뭐 하나 빠지면 같이 빠져버립니다. 음. 그래서 일단 지금 밈스타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익스프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업체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안 좋고, 음. 예, 빨리 오프라인 판매를 좀 바꿔서 음.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PVH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그 케빈클라인, 우리 저기 정프레임 좋아하실 것 같아요. CK? 예 네, 그렇죠 되게 네. 좋아하지 않습니까? C.K.는 그 소금 정... 모델들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타미힐피거, 타미힐피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소금 모델들 좋죠. 그렇죠. 그게 그 기업이 네. 0.83 EPS에 상했는데 1.9가 나왔으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네. 다만 어, 최근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전망치도 올렸고, 매출 네. 좋아졌고, 이미 많이 올랐다. 예, 이때 좋아졌고, 좋아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엑슨모빌이요, 이번에 엑슨모빌에 SEC에다가 이제 파일링 했는데, 보고했는데, 네. 해치펀드 넘버원이 있습니다. 얘네가 뭐냐면, 엔진 넘버원이 0.02%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말 작은 펀드예요 어. 해치펀드인데, 네. 여기서 지금 어, 엑슨모빌의 이사가 총 12명이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이사를 얘네가 넣었어요. 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엔진 넘버원의 이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네.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엑슨 모빌에. 그러니까 네, 엑슨 모빌이 원래 유명한 기름 회사인데 어. 네, 네, 거기 네. 들어가서. 기름 덜 쓰고 네. 우리가 좀 환, 친환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하는 사람이 1 2명 중에 세 명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엑스모빌이야 진짜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음.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네, 네, 관심이 네.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아홉 명 아직까지 기존에 이사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주고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게 네. 상당히 좀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별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연행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까지만 아, 하고 요까지만 네, 하고 끝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아니 이제 요기까지만 하고 기업 기산 끝내고 네. 바로 매물 좀 보겠습니다. 아 매물? 네, 맵,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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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맵맵. 아, 네. 맵이 아, 아니고요. 맵.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얼굴로 좀 보면서 하려니까 금방 그만해야 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알,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마이크 앞에서 기술... 쓰러지는 거야말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네. <laughs> 기술지가 좀 빠지는 걸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엔비디아는 꿋꿋하게 좀 버티고 있다는 거0.32% <laughs> 자랑 맞는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 포드 좋아집니다 GM. 네. 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전기차 업체가 원래 아닌 음. 내연기관이 뭔가 변한다 그러면 음. 좋아지죠 일단 그래서 상당히 좀 요즘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GM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잖아요 그렇죠 제너럴 밀스는 제너럴 밀스는 이제 어,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식품 회사인데요. 네. 그 과자 만들거나.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희 아마 모를 거예요. 일반 브랜드 얘기하면. 하겐 네. 단제가 제너럴비스일 겁니다. 그니까 근데 거기도 비트는. GM이에요. 그러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던데? 아, 거기 무조건이 제너럴비스, 네, 제너럴비스라고 아. 보통 부르죠. 아, 이제 예. 아, 똑같네요. 제너럴비스. 그러니까 네, GM 똑같은 GM이네요. 네. 어, 그럼 굿모닝은 GM입니까? 굿모닝도? 굿모닝을, <laughs> 왜? 굿모닝을 왜 굿모닝, 왜 줄이죠? <laughs> 너무 하고 있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 오늘 올라가는 게 별로 눈에 안 띄니까요. 네. 올라가는 게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들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오늘 하루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거든요. 내일, 내일 정말 공식 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 공식적인 네. 네. 공식적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어쩌면 내일 때문에 오늘은 미리, 무서워서 예. 좀 약간 몸살인 예. 걸수 있어요. 걸수 예. 예. 있어요. 저 오늘 좀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렇게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제 얘기를 굉장히 저 건성 건성, 건성 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 건성는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빨리 오랜만에 배 갖고 적응이 예.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자주 배야 되는. 데 저는 너무 반갑는데. 네, 저도 반갑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좀 어떻게 됩니까 <웃음> <웃음> 또 금요일날은 안 하시던데 네. 자 그럼 어떻게 다 됐을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네. 혹시 이제 조금 더 도와드리고 끝내면 지금 GM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GM과 포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음. 조금 전에 에, 로이터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야 이런식으로 하면 GM의 어떤 이익이 크게 증가하겠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뭐 칩부족 여러 가지가 걷고 있지만 음. 차가 없어 판매, 판매를 못 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실제가 대한 호전에 대한 음. 그런 기대감이 나와졌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GM과 포도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 좋은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네. 장우석포무장님과 요정도로 마무리 네. 요정도 할까요? 나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더는 뭐 그냥 더 하고 싶어도 네 저도 또 다음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이 뒤로요? 예? 아니, 지금 밤 시, 10시 30, 40분인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그런... 만나시는 아니, 거예요? 그냥, 지금 10시, 저, 밤 10시 40분에 지금, 아니 어디 가게도 지금 갈 데가 없고 <laughs> 와 아니, 이거 난좀 <laughs> 장본장이 <부은장이> 실망입니다 <laughs> 디스포인티드 아니 예. 베리 디스포인티드 보통 내 네, 하고 끝내는데요 <laughs> 보통 내 네, 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계속 아, 네. 아니 이 시간에 미팅이 있을 게 없는데 아 이건 이 방송을, 어, 저는 좀 널리 알리고 싶군요. 네.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우석 본부장님, 혹시 이밤 지나서 목격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게시판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장 본부장님 오른 길로 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리고 그 뒷일이 예, 불투명하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에인절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6월 3일 목요일 순서였죠. 오늘 정프로와 함께 쭉 오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저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글로벌 밤 9시든 여러분이 다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조건 걸지 않겠습니다. 어, 부조건이 뭐더라. 예, 네, 하여튼, 어,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푹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꿈꾸세요. 복권 사시고.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 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